안녕하세요. 아금선 3분과학 이시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서로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이걸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기름이라는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실험 관찰과 실험 관찰 115쪽에 붙임 딱지가 필요합니다. 실험 관찰 54, 55쪽에 있는 그림에서 놀이공원의 여러 모습을 살펴봅시다.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예를 찾아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었나 생각해보고 알맞게 붙임딱지를 붙여봅시다. 다 했으면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시다.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고 위치에너지가 다시 위치가 낮아지면서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는 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범퍼카는 어떤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나요? 움직이는 범퍼카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달리는 아이는 화학에너지가 바뀌었어요. 화학에너지라는 것은 이 아이가 먹은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화학에너지가 이 뛰노는 아이들의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열기구를 살펴봅시다. 열기구는 화학연료가 어떤 것으로 바뀌었나요? 네, 화학연료가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서 높이 올라가는 위치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반짝이는 전광판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기를 통해서 전기에너지가 반짝이는 전광판의 빛에너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하놀이기구를 살펴봅시다. 위에 있던 낙하기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가 생겼어요. 위에 있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뀐 것이겠죠. 광합성화라는 나무는 태양의 빛을 먹고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나요?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래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뀜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실이나 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광등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난로의 경우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요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태양열 발전기 같은 경우 태양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실험관찰에 마저 적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